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가서의 아가라고 하는 말은 맑을 아자, 노래 가자, 맑은 노래라는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어에 보면은 쉬르 하시림이라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서 노래라니. 그러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았지만은 결국은 그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000개의 잠언과 1,005수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잠언과 노래 중에서 이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르는 최고의 노래로 시작되는 것이 1절이라는 것이죠. 아가서 속에는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죠.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오늘날 교회 혹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해 나가고 또 간절히 구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데 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 속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하여서 오늘날 예수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액기스만 딱 뽑아서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성경 해석가들이라든가 주석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둘러볼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가정 형편은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의 오빠들을 거론하는 걸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아마 새로 들어온 이복 오빠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많이 짚어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새로 들었던 아빠도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불우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생계는 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가족들, 자녀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자기를 미워하고 이러한 오빠들이 자기를 분노해서 포도원지기를 시켰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참 가정이 참 불우하다. 마음의 상처들이 많겠다. 왜 오빠들이 그렇게 분이 많고 이 술람미 여인은 왜 그렇게 그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뭐 처음부터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날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금수저. 저희들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저도. 그러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불우한 가정들은요, 굉장히 그 책임의 몫들이 누구에게도 돌아가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자녀들 간에는 분노가 많이 쌓이게 되고 미움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일을 하던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견습공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견습생으로 들어와보니까 일주일에 아무리 해봤자 만 15달러, 미국 달러로 하면 15달러 정도를 받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15달러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아껴 써봤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15달러를 받고 살면서 그 호텔에서 열심히 그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이제 뭐 배워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호텔에 두바이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그 사람,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몇십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통치자의 아들이 그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주변에는 식사 요리사만 4명이 붙어 있고 늘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경호원이 20명이 따라 붙어 다녀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에다가 굉장히 젊은 데다가 정말 그렇게 뭐 아버지 유능하고 자기도 그렇게 젊고 멋진 그러한 왕자님이세요. 이 왕자님이 그 호텔에 묵어서 오렌지 주스를 한잔 시켰던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견습공으로 있었던 웨이트리스가 오렌지 주스를 들고 이 왕자님에게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 왕자님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오던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20일, 진짜 속전속결로 해서 20일 만에 결혼식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나타샤. 나타샤라고 하는 여자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지치고 지쳐서 삶의 모든 것이 막 다 이제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쳐서 쉬고 있었을 때에 만왕의 왕, 그 이스라엘의 그 크신 왕 솔로몬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일이 오늘 술람미에게나 나타샤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이야말로 나타샤의 그 기적 같은 일과는 비교할 수 없고,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만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이 진짜 동화 같은 일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이러한 일들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 나 같은 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님을 또 못 만나신 분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술람미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완전 여자로서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던 여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다시 5절 하반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일광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흘겨보지 말 것은, 사람들이 그를 흘겨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외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습들이요, 굉장히 사람으로부터 막 저 인간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막 이런 정도로 막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의 모습을 관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관리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관리하고 성도는 성도의 모습으로 관리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됐어요. 물론 이것이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 안 할 수 없고 땡볕에 안 나갈 수 없고 일 안 할 수 없고 이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람미를 보며 수군거렸던 것, 그래서 흘겨보다라고 하는 말로 대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말이지, 그것도 젊은 여자가, 아직까지도 젊은 여자가, 힘이 있는 여자가 말이지, 화장이나 하고 그래도 그렇게 좀 나와 기본적인 화장은 하고 다녀야지 저 얼굴 꼬라지가 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손가락질 한 사람이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주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좀 좋은 옷이라도 입지 못하고 여자가 좀 좋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옷과 좋은 집에 살지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깨끗하게는 살아야지 여자가 저 모양이 뭐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뭐 손가락질한 사람이 옷이라도 한번 사줘본 적이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선머슴처럼 저렇게 막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막 앉아가지고 말이야 선머슴을 막 먹고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저렇게 막 헐벗하게 막 저렇게 있어서 되겠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런 말이라도 하면 모르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저 세상에 지쳤습니다. 사람에 지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쳤습니다. 일에 지쳐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를 하고 싶어도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도 정말 성장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안 죽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펴질러가지고 그냥 이제 난 나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가는 여자,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놀라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솔로몬 왕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 자포자기하던 여인이, 소망이 없던 여인이, 도대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여인이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연약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항상 힘이 돼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뚫고 나가고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무능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건 그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을 하셨대.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안식년을 맞아 고향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집을 가도 형님과 형수님만 족발 장사한다고 맨날 바빠가지고 있지,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는 조금 뭔가 많이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님 방 거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계시지 않으니 휑한 형님과 형수님은 늘 바빠가지고 밖에 계시고 거기에 걸려있는 그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뇌졸중이 걸리시고 쩔뚝발이가 되어서 그 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사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의 외모는 굉장히 참 초라하고 그렇게 기세를 부리시던 그 주먹은 사라지고 그의 육체는 쇠하여 쩔뚝발이 인생이 되었지만 놀라운 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웬 줄 아세요? 이제는 자기 주먹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막 생겨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고쳐달라고 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쩔뚝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비록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이 그분에게 있고 소망이 그분에게 있고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도 꼭 주님을 만나는 자리, 만났다면 더욱 가까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나 같은 자라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볼까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절을 볼까요? 너의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4절 볼까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향기, 그분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세상에 연락하던 모든 즐거움과 세상에 어떤 기쁨들을 다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향기, 주님의 이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속에서 주님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이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발견된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그 혈액 속에서 다시 꼴딱 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딜 가자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얘야 좀 기도하자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술람미의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게 해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6절을 볼까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검은수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저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비록 햇볕에 쬐어서 검으로 수름할지라도 너희들 나 흘겨보지 마라. 나 미워하지 마라. 날 손가락질하지 마라.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당당함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당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게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었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인생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나의 신분은 그분 안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전 한국에 가서 저 스스로의 이 게으름을 타파하려고 매 주일마다 설교를 잡아서 설교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의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빨리 썩어버릴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니까 진짜 좋은 게 많고요. 밖에 나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돌기 시작했다고요? 생기. 생기가 뭐예요? 저 사람 보니까 꼭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말고요. 저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것 같아요. 생기 말이에요. 생기. 못 배웠는데 야,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생기. 이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그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술람미가요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요 다시 생기가 돌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생기가 돌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요 그 주일날은 얼굴 보면 알아요. 근데 막 싸움하고 막 꼬면은요 주일날 얼굴 보면 알아요. 새카매. 뭐 하다 왔나, 뭔 일이 생겼나. 아, 혹시 내 때문에 마음이 막 섭섭한가. 아니, 돌아보면은 자기 둘이 싸워가지고는 교회 왔는데 얼굴이 새카매. 뭐 어떡하면요? 어떡해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에도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고 오는 주일은요 얼굴이 환해. 막 생기가 돌아. 근데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남편들이 오면은요 남편요 힘도 못 써요. 사랑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8절을 보세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9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10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운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당신 목을 보니까 때가 꼬질꼬질해가 뭐 한다고 집에서 안 씻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또 기가 푹 죽잖아요. 항상 칭찬하며 살아가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 가지씩 해주도록 합시다. 자, 준비하세요. 생각 안 나면은 아이고 뭐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자, 뭐 칭찬할 게 없나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면 얼굴이요 그냥 생기가 돌아요.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돌아요. 주의 사랑을 받는 교회, 주의 사랑을 받는 가정, 주의 사랑을 받는 기업, 주의 사랑을 받는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을 갔고 태국을 갔고 또 뉴욕의 맨하탄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발전했는데 누가 높이 짓느냐 경쟁하는 것 같아요. 12년 전에 하고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제는 더 높이, 더 크게, 더 높이 막 경쟁이 막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높다 그러니까 더 높은 거를 짓기 시작하고요. 이게 크다니까 더 큰 것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야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이제 한국도 이 세계 속에서 뉴욕에 가봤지만 뉴욕 못지않게 한국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울 도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촌에 가도 이제 농촌이 아니에요. 농촌에도요 자기 지방의 그 어떤 농산물을요 막 그거 그 홍보를 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요 그 지방에 오게끔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고향이 의성이잖아요. 의성이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마늘이 유명해가지고 마늘 공원을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요 막 여러 가지 막 마늘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다 완성은 안 했는데 막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요 마늘이라 이렇게 진짜요 100% 마늘 모양이야. 딱 이렇게 마늘 딱 그렇게 색칠도 그려놨고요. 화장실이 마늘을 공중 화장실이. 야 이거 정말로 상주를 갔더니요 상주에는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꽃감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꼭 거기 상주에 그 저기 유명하신 분이 또 시의장이 만나 그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해서 거기에 꽃감 박물관을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꼭 상주를 가면은 그 꽃감 그 박물관 꼭 들리셔야 돼요. 그 장로님이 친히 다 1층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꽃감의 그 전래 동화 스토리를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뭐 상주만 그러겠어요. 구미도 가봤지요. 제가요 안 가본 데 없어요. 막 지방 다 다니면서요 교회도 둘러보고요 또 설교도 하고요 막 교제도 하고 다 그랬어요. 응? 사천에 가면은요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멸치가 유명한 거예요. 멸치가 또 거금도라고 하는데 그 들어갔더니 거기는요 그 미역하고 다시마가 유명한 거예요. 또 뭐 사량도도 들여가 보고 배를 타고 막 안 그러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비록 농촌이지만 굉장히 막 뭐 막 움직이고 발전하고 변화되기를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저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태국을 갔더니 태국도요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태국도요 태국의 방콕 거기는 뭐 이미 발전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있는 건 치앙마이니까 치앙마이까지 들어가가지고는 보니까 거기도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뉴욕을 이제 갔죠. 제 아들 학교 때문에 거기 갔다가 뉴욕을 가니까 거기도 뭐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멈췄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진짜 나 제 눈이 막 돌아갈 뻔했어요. 이런 건물들 그 근데 그 건물 숲 속에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요. 막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도요 더 건물들을 다시금 만들고 다시금 높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성장은 멈추지 않는구나 변화를 멈춰서는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좋은 변화 더 좋은 성장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뭐 사업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점점 시대는 변화되고 이 21세기 속에서 다 변화되는데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도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변화되려고 무단히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파킹에 놨던 차를 찾아가지고 달라스에서 오클라마까지 3시간을 달려오는데 이 마음속에 그동안 석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리셨어요. 나로 하여금 올리셔서는 거기서 이렇게 나로 꿈과 같은 일들을 다, 내가 세상에 만나지 못할 사람을 이번에 만난 거예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보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마치 꿈과 같아요. 아주 높은 비행을 하다가 이제 달라스에서 차를 타고 콜로 들어오는데, 그 세 시간이 마치 높은 비행기에서 마치 착륙하는 것과 같았어요. 아, 이제 내가 오클라호마 내 집으로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마음이 생각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어도 내 살아가는 이 제 2의 고향 오클만, 내 살아가는 내 집만 못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무리 좋아도 높아도,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사주길래 먹었는데도 그 맛있는 음식이 이 오클의 우리 교회의 밥보다는 못하고, 우리 집에서 물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 넣고 먹는 것만 못하더라. 우리 교회도 발전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가장 선한 일을 베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응? 얼마나 좋아요. 생기가 막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주 안에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